안녕 피탐지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게 피탐지들이랑 수다 떠는 느낌으로 메이크업 찍고 싶어가지고 카메라 켰는데요. 오늘은 특히 환절기 각질이랑 들뜸 싹 눌러주는 엄청난 베이스 루틴을 제가 찾았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너무 건조해가지고 요거 마몽드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 저의 사랑 요거를 얼굴 전체적으로 듬뿍 발라줄게요. 아니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친구랑 싱가포르 여행 가거든요. 4박 5일. 근데 확실히 이렇게 증정으로 받거나 미니 제품들 있죠. 들고 가기 너무 편해. 화장품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용량이 좀큰 편인데 전부 다 미니로 가져가니까 양이 확 줄더라고. 지금 평소보다 카메라 밝기 확 낮춰놨거든요. 어때요 비텀찌들? 맨날 메이크업 영상마다 지금 찍으면서 찾아나가는 중이에요. 그때는 여기 스튜디오 조명을 싹 끄고 이제 필요한 조명으로만 좀 찍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자연광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비가 와가지고 얘를 일단 발라주고 3분 뒤에 이제 화잘목 패드로 닦아내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가 보습감이 진짜 짱짱해서 쫀쫀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제가 지금 엄청 많이 발라놔가지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제형감을 패드로 한번 싹 닦아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파화성분이 10%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환절기에 여기 알맹이 뜨는 애들, 그 다음에 저는 부분적으로 각질이 뜨거든요. 장각질이랑 막 이런 데 털난 부위에 허옇게 뜨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보이는 편인데 일단 얘를 발라주면 그런 것들을 좀 녹여내주면서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중요한 날 첫 번째 단계에는 얘를 무조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드망 패드. 진짜 몇 년째 쓰고 있는 저의 화잘먹 패드죠? 얘로 가볍게 이렇게 닦아내주는 거예요. 화잘먹 패드를 사용을 안 하면은 뭐랄까 너무 날아가게 산뜻한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속광도 같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평소에 잘 쓰시는 피부 표현을 좀 이쁘게 해주는 화잘먹 패드로 살짝 가볍게 걷어내주면 됩니다. 세게 문지른다는 느낌이 아니고 겉에만 가볍게 지나가준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고 손으로 이 남아있는 제형을 먹여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거 파하 발랐을 때 그 피지를 녹여내주는 그 느낌과 그 다음에 이 아드망 패드의 그 물막을 이쁘게 잡아주는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같이 남거든요 피부에. 그러면 아까처럼 쫀쫀한 느낌은 어느 정도 중화가 되면서 피부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딱 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피부 위에 한겹 그냥 물막을 얹은 게 아니라 안에 피지나 각질들은 좀 제거를 해주면서 그 위에 물막을 만들어놨다 보니까 이 위에는 사실 뭘 발라도 좀 안전빵이다. 이런 데 다 보이시죠? 이런 느낌. 나 이번에 속눈썹 펌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인생의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에 갔거든요. 예전에 막 거의 10년 전에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 3만 원 주고.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닥가닥 속눈썹을 잡아주는 속눈썹 펌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 컬만 높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뭔가 드라마틱한 느낌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되게 가닥가닥 잡아주는 그 속눈썹 펌을 받아가지고 진짜 좀 드라마틱해요. 좀 평소랑 약간 다르죠? 그리고 비타민C에서 지금 나머지 바르기 전에 여기에다가 쌍테 잠깐만 붙일게요. 왜냐면 제 눈 지금 보시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쌍꺼풀이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장을 하면은 이 쌍꺼풀이 아이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먹어 들어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쌍테를 붙여준 다음에 라인이 잡히면 떼주고 있습니다. 제가 쌍꺼풀도 고등학교 때 생긴 거거든요? 막 쌍테 자주 붙이고 쌍액하고 이러니까 처음에 아마 오른쪽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왼쪽이 생겼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쌍테 하나만으로는 원하는 라인이 잘 안 잡혀가지고 얇은 거를 한 3개 정도 붙여주는 편이에요. 비담지도 이렇게 봤을 때 좀 티날 수 있거든요. 대충 붙여놔가지고. 근데 이거는 라인 잡기 위한 용이어가지고 이따 떼면은 라인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양쪽을 맞춰줬습니다. 여기보다 지금은 여기가 조금 더 커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샘물 물미스트.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잘 쓰죠. 지금 몇 통째 비우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흡수를 시켜줍니다. 사계절 언제 써도 괜찮은데 피부 막 각질 뜨고 뭔가 아 오늘 상태 무조건 화장 뜰 것 같다 하는 날 있죠. 그때 얘를 발라준 다음에 흡수를 시켜주면 그런 들뜸들이 눌리면서 피부에 되게 이쁜 윤광을 만들어줘요. 시코를 갔다가 우연히 발견했나 칭찬해. 보이시죠 여러분? 약간 이게 스킨케어류만 발라놨는데도 뭔가 이 피부의 결감이 좀 다른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느낌으로 환절기에는 이런 느낌으로 스킨케어를 차곡차곡 잘 쌓아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니모리 원더세라마이드 모찌 토너. 요거는 제가 여름에도 잘 쓰긴 했는데 사실 가을 겨울용으로 진짜 딱이거든요. 원래는 제가 진짜 더운 여름에는 정샘물 물미스트만 두 겹 발라주고 그 다음에 바로 선크림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가을 겨울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 피부에 건조함이 잘 안 잡히고 뭔가 속광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느낌? 여름에는 이제 내기름이 나오다 보니까 물미스트 두 겹만 발라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가을 겨울에는 확실히 건조함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저는 요거 모찌 토너랑 그 다음에 완전 추운 겨울에는 요거 옹그리디언츠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 이거 두 개까지 추가로 발라주고 그 다음에 선크림, 프라이머, 1차 톤업, 쿠션 파데 이런 식으로 발라주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옹그리디언츠까지는 안 발라도 될 것 같다. 요거 토니모리까지만 발라주고 넘어갈게요. 아드왕 패드나 정샘물 물미스트나 이거 토니모리 토너나 제가 좋아하는 그 특유의 사용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써도 때처럼 밀리거나 뭔가 무거워지거나 끈적이거나 하는 느낌 없이 이 물막 가득한 피부 표현에 그냥 시너지가 더해져요. 오늘 특히나 되게 잘 먹어가지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상태고요. 다음으로는 진짜 제가 쓰는 요 허스텔러 제품이 다 요래요. 그러니까 하도 제가 막 라이브 갈 때도 그렇고 막 외박 할 때도 그렇고 화장품들이랑 같이 들고 다니니까 애들 상태가 말이 아니야. 허스텔러 원더베지 톤업 선크림 제가 화장 직전에 바른 선크림은 꼭 이거를 써주고 있죠. 아니 비텀치들 이거 다이소에서 보시면 꼭 사세요. 소프트 NR 퍼프 2개입 요렇게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솔직히 생긴 거 처음에 보고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아 그냥 무난한 사용감이겠다 하고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밀착이 되게 신기하게 붙어요. 라텍스와 일반 스펀지 그 사이에 있는 그 재질감 같은데 터치할수록 밀착을 벗겨내서 막 뜨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붙여줘요. 근데 라텍스 느낌이랑은 또 달라. 라텍스는 그 쫀쫀함 때문에 그 피부를 좀 건조하게 하는 느낌도 가끔 들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더라고.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허스텔라 톤업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제가 꼭 톤업 선크림을 발라주는 이유가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다크닝 방지 때문에 바르는 거 아시죠? 이렇게 1차 톤업을 발라주고 이따가 프라이머 바른 다음에 2차 톤업 한 번 더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비타민C들이 고민하시는 그 다크닝 나는 뭘 발라도 다크닝이 나온다 하면은 그거는 쿠션 파데의 문제라기보다 이 톤업의 문제일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샵에서 메이크업 받을 때 보통 톤업 제품을 꼭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 이제 뭐 피부가 밝아 보이려고 이렇게 발라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언제 한번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톤업을 쌓아줘야지 그 위에 쿠션 파데를 발랐을 때 시간이 지나도 다크닝 현상을 방지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듣고 저도 따라서 해봤는데 다크닝 고민 박멸. 시간 지나서 약간 누렁누렁 카레 색깔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예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기름기가 많으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름기 때문에 화장이 녹아서 화장이 벗겨지니까 내 본연의 그 노란노란 컬러가 다시 나오는 것 때문에 더 다크닝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화장이 녹더라도 이 안에서 이 톤업 컬러들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누렁누렁한 컬러가 나오지가 않는 거지. 남자들이 저 목에는 뭐 바르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 요즘에 이거 진짜 잘 써요. VDL의 톤스테인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 로즈 쿼츠입니다. 이거 그 유명한 세레니티였나요? 아 그거 비탐지들이 그건 어떠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기에는 아멜리 브라쿠션이나 요거 지방시 코렉팅 블루 컬러 있잖아요. 이게 더 좋다고 느끼긴 했어요. 왜냐면 VDL 제품은 마무리감이 살짝 매트 꼬독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 좀 여러 겹 올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매트 꼬독해지는 톤업 제품을 얼굴에 바르면 그 위에 다른 걸 발랐을 때 자칫하면 두툼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신중하게 발라야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대신 요거 로즈쿼츠 컬러를 목에다가 너무너무 잘 써주고 있어요. 왜냐면 얘가 아시죠? 비타민C도 이거 발색 장난 아닌 거 보세요. 이게 한 번만 지나쳐도 겉도는 발색이 아니라 그냥 바로 속 시원하게 발색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감이 살짝 매트 꼬독하게 변하니까 묻어남도 훨씬 적고 이 목주름 사이에 끼이는 거 그다음에 시간 지났을 때 컬러 좀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덜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목 톤업용으로 너무너무 잘 써주고 있습니다. VDL은 이 톤업 발색이 남달라요. 약간 여러 겹 발라야 되는 톤업이 아니라 마치 페인트를 바르는 것 같은 엄청나게 속 시원한 발색감이에요. 아 그리고 이게 목에다 발라도 그 뜨지가 않아요. 여러 겹 발라도 떡지는 거 없이 되게 깔끔하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컬러 맞추는 용도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도 제가 아까 전에 말하다가 까먹었는데 제가 속눈썹 탈모가 이미 진행이 됐대요. 어쩐지 여기에 영양제를 계속 발라도 안 나더라고 더 이상. 저는 사실 속눈썹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워낙 메이크업 자주 하고 특히 요즘에는 속눈썹을 자주 붙이다 보니까 이제 모근이 거의 안 보이는 공간도 좀 생긴 거죠. 보면은 여기가 엄청 비었거든요. 아 보인다 여기. 어쩐지 여기는 뭘 해도 계속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속눈썹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 하지만 나는 속눈썹 탈모는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챙기시는 거 추천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립이나 리무버로 클렌징 할 때 조금 여유 있게 속눈썹 뽑혀나가지 않게 천천히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 좀 꼬박꼬박 잘 발라준다든지, 중간중간 마스카라 솔로 빗어가지고 이제 빠질 애들은 좀 솎아내준다든지 그런 거 하면서 미리 챙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또 탈모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 비타민C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말으시라며. 그러면 이렇게 선크림까지 발랐을 때 피부 표현입니다, 여러분. 미쳤죠? 이 호스텔로 제품이 톤업도 진짜 예쁘게 되는데 뭔가 강력한 톤업 느낌보다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반톤업을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형을 저는 화장 직전에 쓰는 걸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얘를 바르면 화장이 더 잘 먹어요. 선크림을 발라서 뭔가 때처럼 밀리거나 허옇게 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얘를 발라야지 저는 화장이 더 잘 먹거든요. 그리고 혼합자차인데 진짜 피부 결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혼합자차 제품, 그런 제품을 화장 직전에 이제 써주고 있어요. 평소에는 제가 무기자차 만 쓰잖아요. 아무래도 여드름 피부고 그 열로 인한 자극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달 어성초 무기자차나 아니면은 아떼 비건 릴리프 무기자차 그거 두 개를 잘 쓰거든요. 근데 화장할 때는 이렇게 톤업 되는 혼합자차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사랑 아워글래스 프라이머. 제가 오늘은 아워글래스 프라이머만 쓸 건데 이유가 뭐냐면은 들뜸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 가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 알맹이들이 건조해지면서 그 건조해진 알맹이에 화장이 하얗게 끼어요. 그리고 장각질이 뜨다 보니까 약간 하얗게 올라온 껍질 사이에 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절기 때 하는 메이크업은 제형감을 더 얇게 가져가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여름에는 유분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두께감을 좀 있게 가더라도 기름기랑 섞이면서 그게 융화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환절기는 그게 아니에요. 환절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조금만 두꺼워지면은 들뜸이랑 같이 섞여버리니까 엄청 화장이 지저분한 게 티가 금방 나요. 제가 최근에 진짜 화장했을 때 한번 충격 먹었던 적이 있는데 이날은 진짜 최악인 게 전부 다 합쳐진 날이긴 한데 평소에 하던 루틴 막 편하게 했는데 나가서 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피부 상태가 갑자기 변하다 보니까 저도 그걸 캐치 못하고 이렇게 들떠버린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환절기 메이크업 할 때는 최대한 제형감을 좀 가볍게 가져가려고 한다. 그래서 프라이머를 두 개 쓰지 않고 요렇게롬 아워글래스 프라이머로만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줄게요. 아 이제 쌍테를 뗄 때가 온 것 같아요. 일단 잡혔을란가? 좀 짧게 붙이긴 했는데 잡혔다. 아무튼 아워글래스 프라이머를 넓게 발라줘도 밀리거나 프라이머 특유의 몽글몽글 이렇게 뭉치거나 그런 거 없이 피부에 되게 부드럽게 실키하게 빠르게 픽스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얘가 이쪽 요철이 진짜 잘 잡아주거든요. 얘는 큼직한 모공보다는 튀어나온 요철, 유분기, 잔주름 커버를 너무너무 잘해줘요. 바를 때는 되게 부드럽고 제형감이 비교적 얇은 편이고 확산이 되게 잘 되면서 발리는데 시간이 진짜 조금만 지나면 금세 실키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프라이머 특유의 그 때처럼 밀리고 떡지고 프라이머만 바르면 화장 뜬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프라이머 못 발랐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진짜 없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거 용량 작은 거 트래벨용 있는 거 아시죠, 비타민C들? 그거 저렴한 거 먼저 시도해보시고 좋으면은 본품으로 갈아타셔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프라이머까지 발라줬고 2차 톤업을 들어가줍니다. 2차 톤업은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지방시 요거 코렉터 블루 컬러를 얼굴에 듬뿍듬뿍 발라줄게요. 요것도 지금 하도 써가지고 거의 다 썼어요. 밑에 조금 깔린 것 같아. 얘를 저는 얼굴 전반적으로 발라주거든요. 그리고 오늘 왜 아멜리 브라쿠션 말고 얘를 쓰느냐. 얘가 아멜리 브라쿠션보다는 좀 강력한 톤업은 덜한 편이긴 해요. 확실한 다크닝 방지, 강력한 톤업은 아멜리 브라쿠션이 훨씬 더 잘 되는 편인데 얘는 제형감이 진짜 묽고 섬세해서 오히려 얘 때문에 지속력이 더 이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얘가 선크림도 아니고 기초 제품도 아닌데 얘 때문에 지속력이 좋아지나 싶어가지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얘 때문에 지속력이 이쁘게 유지되는 게 맞았어요. 이 제품 특유의 제형감이 있는데 되게 실키하면서 피부에 좀 섬세하게 스며드는 타입 아세요? 베이스 제품들 중에서도 그런 제품이 있는데 이거 지방시 코렉터 제품이 딱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위에 쿠션 파우더를 올려도 제형들이 무너지지 않게 얘가 붙잡아주는
같은 느낌?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좀 환절기에 피부 표현 좀 깔끔하게 해주고 싶다, 지속력 조금 더 이쁘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할 때는 요거 지방시 제품 완전 추천합니다. 요거 네이버에 최저가 검색하면은 꽤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거든요. 2차 톤업까지 발라주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창백한 느낌으로 톤업이 돼요. 근데 아멜리 브라쿠션은 요거보다 훨씬 더 창백한 편인데 얘는 요 정도로 좀 중간 정도로 톤업이 확실하게 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비타민C 목에는 이따가 제가 발라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 이따가 한 번에 발라줄게요. 지금은 일단 얼굴이 너무 픽스되기 전에 커버를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차 톤업까지 된 상태에서 이거 쿼츠 비비크림을 약간 만져줄게요. 이거는 17에서 19 피부가 쓸 수 있는 컬러여가지고 되게 밝거든요. 이거를 진짜 소량만 해가지고 원래 밝혀질 부위 있죠. 요런데 앞볼, 앞볼이나 이마 같은 부위들 먼저 가볍게만 얹어놔줄게요. 제가 보통은 가운데에 밝은 쿠션, 그 다음에 외곽에다가 어두운 쿠션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면 쿠션 제형이 두 개가 섞이면서 조금 더 제형감이 두툼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밝은 비비크림을 중앙에 발라주고 쿠션이랑 믹스해서 쓰니까 이렇게 섞였을 때도 제형감이 좀 덜 두꺼운 느낌? 그게 있어서 요즘에 중앙에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위에 올려줄 쿠션 컬러가 좀 밝은 편이긴 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타민C들. 왜냐면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에는 그 쿠션이 진짜 중요해요. 일단 비비크림만 발랐을 때는 이렇습니다. 요거 비비크림 제형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일반적인 그 꾸덕한 비비크림 제형이 아니라 약간 묽은 톤업 크림 이랑 비비크림이 섞여있는 그런 제형.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발라놔도 윤택감이 남아요. 아, 너무 와, 너무 예쁘다 오늘. 요런 느낌. 아, 이렇게 해주고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쿠션 요거 조르지오 알마니 파워 패브릭 플러스 롱헤어 웨이트리스 매트 쿠션 3호인데 이게 문제는 3호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밝은 편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가운데는 비비크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제 피부에 딱 맞는 컬러로 외곽에 발라주는데 얘는 어쩔 수 없이 중앙에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외곽은 최대한 터치를 안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밝은 컬러라서 외곽까지 다 발라버리면 얼굴이 너무 좀 팽창돼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쿠션을 쓰는 이유 제가 바르면서 설명드릴게요. 비타민C들 일단 이렇게 메쉬 타입이고 얘를 여기 중앙 위주로 발라줄게요. 제가 얘를 발라주는 이유가 제가 그때 환절기 때 화장 뜬 거 보고 좀 충격을 먹고 뭐 여러 가지 신상 제품들을 써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 딱 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메할 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피부를 확인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한 7시간 정도 지난 상태였는데 원래 환절기에 떠야 되는 여기 입 주변이랑 앞볼 부분이랑 해가지고 안 뜬 거예요. 그리고 밀착이 그냥 처음에 딱 붙어있는 그 느낌 그대로 알맹이가 뭐 이렇게 하나라도 튀어나오거나 각질이 뜨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피부를 완전히 본드처럼 이렇게 딱 붙여서 밀착이 된 느낌? 그 느낌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길래 뭐지? 아니, 처음에는 아 긴가민가 했는데 또 사용을 했는데 똑같이 그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는 진짜 환절기에 안 좋은 피부 상태 마저도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이다라고 느껴가지고 오늘 이 제품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얘가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게 3호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어두운 컬러 있으면 어두운 컬러로 구매를 하려고요. 그리고 비타민C도 아시겠지만 제가 백화점 쿠션이라 그래서 무조건 신뢰하고 쓰는 타입은 아니에요. 제가 뭐 그전에 샤넬 쿠션도 3가지 구매해서 리뷰도 해보고 다른 제품들도 리뷰를 해봤는데 제 피부 타입에는 백화점 쿠션이라 그래서 다 잘 맞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조금 실망스러운 제품도 있었는데 얘는 진짜 제가 써본 백화점 제품들 중에서 탑이 아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형도 신기하고 커버도 신기하고 밀착력이 그 엄청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 느낌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요 느낌이 너무 신기해요. 요 느낌 커버력도 심지어 좋거든요. 근데 제형감이 되게 그 실키한데 섬세한 느낌 있잖아요. 피부에 발렸을 때 섬세한 느낌, 곱게 들어가는 느낌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고 커버력도 꽤 좋은 편이에요. 근데 제형감이 얇아. 제형감이 얇은데 마무리는 약간 세미 매트? 아니다, 조금 더 매트하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실키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편인데 약간 마무리가 된 다음에 피부로 만져보면 얘도 좀 매트한 막이 생겨져 있어요. 근데 에스티로더의 그 꼬독 매트한 막이 아니라 제형감은 진짜 가볍고 실키하고 부드러운데 시간이 지나면은 보이지 않는 실키한 막으로 보호받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에스티로더 같은 묵직한 막의 느낌은 없어요. 이건 진짜 밀착력이 미쳤어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피부에서 나오는 유분이 있고 약간의 피지 알맹이도 있고 그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는 느낌이에요. 되게 신기해요, 비타민C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백화점 쿠션 파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백화점 제품 중에 좋은 거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
분들은 이거 진짜 강추. 건조함이 있진 않아가지고 저는 모든 피부 타입 괜찮을 것 같은데 특히 좀 수부지, 지성, 지복합, 극지성 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유분기마저도 싹 잡아주면서 유지가 되니까 피부에 기름기나 좀 피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가 확실히 제 피부에 밝긴 밝죠. 그래서 외곽은 남겨놓고 이렇게 중앙 위주로만 커버를 해줬습니다. 너무 신기해. 고와. 그리고 심지어 모공 커버 봐요, 여러분. 블랙헤드 컬러 커버도 잘 되고 모공 구멍 사이에도 섬세하게 들어가서 고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실키하고 고운 느낌. 모공 사이에 끼거나 뜬 것도 없고 깔끔하죠? 제형감이 진짜 얇아요. 너무 신기해. 제가 지금 속눈썹 연장해놓은 것 때문에 눈 위 터치를 잘 못하는데 이따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커버하도록 할게요. 지금 커버를 못한 외곽은 이거 디어에이의 퍼펙트 커버 컨실러 팔레트 C01 컬러. 여기에서 가장 어두운 컬러 있거든요. 이걸로 외곽을 한번 발라주고 그 위에 쉐딩을 발라줄 거예요. 약간 이렇게 파운데이션 브러쉬 같은 걸 묻혀가지고 커버가 안 된 곳 위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프로 두들겨줍니다. 그러면 확실히 아까보다는 여기 외곽에 쉐딩 컬러가 들어간 게 보이죠? 그러면 일단은 외곽에 1차적으로 이렇게 음영을 잡아놔줬습니다. 이렇게 피부도 됐고 이제 다크서클 바르고 픽서 바르고 파우더 발라주면 됩니다. 다크서클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킨푸드 연어 다크서클 컨실러 크림 1호 살몬 블루밍 사용해서 눈 아래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환절기에 건조해가지고 눈 밑에 주름 부각되는 경우 많잖아요. 특히 겨울에도 그렇고 건조해서 끼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한 번만 써보세요. 얘가 밀도감이랑 쫀쫀함이 엄청나거든요. 얘는 진짜 컨실러가 아니라 컨실러 크림이에요. 그래서 얘를 발라주고 그 위에 컨실러로 한 번 더 커버를 해주면은 시간이 지나서 건조해서 끼이는 게 훨씬 줄어들어요. 진짜. 아, 이거 컨실러 브러쉬는 이번에 올영에서 산 거예요. 필리밀리 812번. 이거 커팅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가성비 좋음. 원래 기존에 썼던 거는 화홍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컨실러 들어있는 통을 통째로 잊어버려가지고 진짜 미쳐버려. 진짜 그걸 어디서 잊어버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어딘가에 아예 통째로 두고 온 것 같아. 근데 제가 은근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그런 거를 잘 챙기거든요. 의식 속에 남아있다 그래야 되나? 아, 어디 있고 이런 거를? 근데 이상하게 걔는 통째로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 막 평소에 쓰는 브러쉬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컨실러 크림까지 발라줬고요. 이 위에 한 번 더 컨실러로 확실하게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루나 컨실 블렌더 팔레트 02 퓨어 커버 컬러인데 제가 예전에 그 잘 쓰던 고 아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 버려가지고 걔를 보내주고 얘를 사용을 해줄게요. 여기서 가장 어두운 컬러랑 요 두 번째 컬러를 살짝 믹스해가지고 손가락으로 플랫하게 만들어줘요. 퍽! 이렇게. 샵에서 보통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눈 위를 가볍게 지나가듯이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진짜 완전히 눈에다가 붓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얇게 지나가주면은 굳이 뭐 퍼프로 터치할 게 없어요. 워낙 얇게 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쩐지 샵에서 다크서클 커버해 주실 때는 붓으로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크서클 커버까지 해줬고 픽서는 이거 어반디케에서 새로 나온 그 촉촉이 픽서거든요, 여러분. 이거 올나이터 롱라스팅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히알루로닉 애시드 요거를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얘도 그 꼬동 매트함이 바로 느껴지면서 확실하게 픽싱되는 편이긴 한데 기존 제품이랑 뭐가 다르냐 하면은 약간 짠짠한 물막에 꼬동 매트한 느낌으로 끝나는 그런 제품이어서 정말 피부에 촉촉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쫀쫀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막광은 있으면서 커버는 또 확실하게 되고 이런 느낌으로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여기 좀 왕건이 트러블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좀 어두운 컨실러 컬러 살짝 묻혀가지고 위에다가 언듯이 올려줄게요. 튀어나온 애들은 얹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아무래도 튀어나와 있고 붉은기가 있다 보니까 내 피부보다는 한 톤 어두운 컬러로 국소 부위만 딱 이렇게 가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파우더는 너무 잘 쓰는 킵핀터치 0 페어링 세번 피니쉬 파우더. 요거를 퍼프에 덜어서 쓰는 게 아니고 요거 브러쉬 있거든요. 이거는 그때 VDL 블러셔 샀을 때 받은 브러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파우더를 묻혀준 다음에 요철 있는 부위, 팔자, 유분기 끼면은 조금 도드라지는 부위들 그런 데 위주로 터치를 가볍게 해줍니다. 이렇게 좀 훌륭한 제품들을 사용해야지 소량만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눈썹도 이마도 해주면 베이스는 끝입니다. 광택 감은 살아있으면서 또 커버는 확실하게 됐고 인위적인 광이 아니라 이렇게 피부 속에서 매끈매끈한 광택감이 나야지 피부 컨디션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발라서 나는 광이 있고 그냥 내 피부 자체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뭔가 반딱반딱 내 피부 자체가 좀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비타민 C들이랑 진득한 수다 떨면서 나머지 화장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쉐딩 해볼 건데 아까 전에 여기 외곽에다가 컨실러로 먼저 어둡게 발라놨잖아요. 이 위에다가 제가 너무너무 잘 쓰는 태그 듀얼 멀티 쉐딩 2호 모노쿨 요거 컬러 두 가지를 믹스해가지고 이 위에 한 번 더 발라서 색감을 얹어줍니다. 그러면은 쉐딩이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가거든요. 제가 오늘 발라놓은 쿠션 컬러가 조금 밝다 보니까 만약에 요걸로 얼굴 전체를 바르고 그 다음에 요 쉐딩으로 음영을 넣어준다 그러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컬러가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외곽을 피해서 바르고 외곽에는 컨실러 어둡게 바르고 그 위에 쉐딩을 이렇게 발라주면은 음영이 확실하게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다이소 제품 진짜 좋아요. 이거 컬러도 예쁘게 나오고 아 나는 요즘에 다이소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화장품 유에서는 태그가 그래도 아직까지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 쉐딩도 이거 두 가지 컬러 섞어가지고 코끝에 먼저 쳐줄게요. 그리고 코끝에를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살짝만 지나가 줄게요. 눈썹 뼈랑 아이홀 사이 가볍게만 지나가지고 여기 인중 이렇게 조금 짧아 보이게 가볍게만 음영 지나가 줄게요. 코벽은 그냥 살짝 이어질 정도로만 터치 좀 해주고 코끝에를 조금 여기를 짧게 쳐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저의 사랑 아워글래스 이 벽돌템을 사용해서 코에 3등분으로 하이라이팅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 코끝에 먼저 한번 코에 한번 중간 부분 한번 이렇게 3등분으로 그러면은 코끝이 조금 더 똘망똘망 좀 이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눈앞도 가볍게만 살짝만 발라놓을게요. 제가 이번에 별미쌤이랑 콜라보 찍으면서 별미쌤한테 배운 꿀팁이 있거든요. 그거 이따가 해볼 거여가지고 오늘은 많이 말고 살짝만 발라놓을게요. 그리고 요즘에 이것도 잘 쓰고 있어요. 컬러를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오프라에서 서울 컬러 미니 하이라이터 서울 컬러입니다. 요런 컬러고요. 약간 베이지 느낌이 도는데 발색력이 진짜 짱짱해요. 발색이 막 요런 느낌으로 되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브러쉬에 좀 소량을 묻힌 다음에 털어주고 코끝에 위주로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눈썹을 해줄 건데 이거 짤뚱이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걸로 눈썹 결을 먼저 빗어줄게요. 아 좀 눈썹 좀 그리면서 수다 좀 떨까 봐 밑담치들. 근데 진짜 오늘 할 얘기 너무 많은데 화장 신경 쓰다 보면은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눈썹을 가볍게 빗어내줍니다. 지금 환절기라서 눈썹 속에 보면은 껍데기가 막 벗겨져요. 환절기긴 한가 봐 진짜. 그래서 살짝 얘네들도 조금 정리를 해주면서 요렇게롬 빗어주고요. 아까 전에 사용했던 요거 쉐딩 컬러 묻혀줘가지고 눈썹에 음영 먼저 채워줄게요. 약간 눈썹 그리기 전에 가이드를 먼저 채워준다는 느낌으로다가 제가 눈썹 위쪽으로 해서 약간 일자인 게 어울리는 그런 얼굴형이라 해가지고 이 위를 먼저 요렇게롬 터치를 해주면서 지나갑니다. 여기도 약간 일자로 올려주면서 일단은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저의 사랑 에보니 에보니로 본격적으로 여기 빈 부분 채우면서 눈썹 여기 앞머리 쪽이 제가 좀 부족해요. 여기 위에를 좀 일자로 그려줄 거고 위에 여기 꼬리 쪽은 좀 길게 최대한 좀 둥글게 떨어지도록 맞춰줄게요. 끝에를 살짝 내리고 위에를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겠습니다. 비탐지들 제가 최근에 그 겟레디윈미 찍었을 때 비탐지들 소확행이 뭐냐고 물어봤었잖아요. 비탐지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거 보고 아 내가 진짜 너무 소소한 행복을 못 느끼면서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만 만나도 제가 막 물어보거든요. 소확행 뭐예요? 뭐 할 때 좀 그런 소소한 행복감을 느껴요? 이렇게 막 물어보다니는데 진짜 다들 대부분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물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건 맞긴 하지만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저의 그런 소소한 행복거리들을 좀 뒤로 이루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긴 하지만 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지탱해줄 수 있는 소소한 그런 행복감을 못 느꼈던 것 같은 그래가지고 비탐지들한테 물어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얘기들도 듣고 비탐지들 얘기도 듣고 하면서 아, 내가 진짜 뭐 할 때 그냥 순수하게 좋았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자전거 탈 때 좀 행복하거든요. 제가 몰랐는데 그때 오사카 한 달 살기 갔다 왔을 때 거기에서 자전거를 많이 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자전거 타면서 바람을 맞는 것과 뭔가 이렇게 슝슝 달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또 자전거를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좀 틈날 때마다 나가가지고 탄다든지 그리고 저는 또 찜질방 가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찜질방 가가지고 좀 멍 때리면서 좀 혼자 생각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하는 시간을 요즘에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비탐지들한테도 겁이 많아진 것 같다고도 얘기했었잖아요. 20대 때는 안 그랬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30대 되고 나서부터 겁이 너무 많아져.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도 막 혼자 비행기도 잘 타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저한테는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는 좀 용기를 내야 되는 영역까지 됐어요. 물론 혼자서 갈 일은 앞으로는 좀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번에 친구랑 둘이서 싱가포르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친구랑 이렇게 단둘이 해외여행 가는 건 처음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친구랑 둘이 가는 건데도 약간 좀 무서움이 있어요. 비행기에 대한 불안함인 건지 아니면 내가 지켜야 될 게 많아서 거기에서 오는 불안함인 건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지켜야 되는 게 많아져서 오는 그런 불안함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용기를 내본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고 전혀 무섭지 않았던 거고 나한테는 도전하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었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인정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내가 이제 용기를 내야 될 것 같다. 마음도 좀 편안하게 먹고 그런 불필요한 두려움, 불필요한 불안함은 좀 내려놓기로 했어요. 쉽진 않겠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숨어버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너무 후회를 할 것 같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막 책에서도 그렇고 좋은 글귀에서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걱정들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되게 적다고. 그 중에 극소수만 진짜 일어날까 말까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0대가 되면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고.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저보다 어린 동생들? 막 20대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최대한 많이 경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거든요. 진짜 다 경험해봐라. 뭐 실패랑 성공 관계없이 무조건 경험해보는 게 큰 밑거름이 되다 보니까 경험을 많이 해봐라 라고 말해줄 것 같은데 정작 나는 30대가 돼서 그거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30대도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은 나이인데 그죠? 그래서 이번에 친구랑 싱가포르 가는 게 너무 신나기도 하는데 한켠으로는 약간 걱정이 있긴 해서 이거를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다녀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면 눈썹 이런 느낌. 끝쪽은 좀 길게 빼주고 위에는 두툼하게 빼줬어요. 안 바른 쪽 확실히 제가 눈썹보다 여기 눈꼬리가 짧거든요. 얘를 좀 길게 빼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치형으로 갈 수 있어서 일자로 좀 맞춰줬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혹시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비타민C들이 계신가요? 아마 결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변화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20대랑은 다르게 확실히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비타민C들 중에서 40대 비타민C들도 계시고 50대 비타민C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만약에 좀 그런 마음의 변화? 예전과는 내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부분들?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비타민C들한테도 좀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올해가 벌써 끝나가잖아요. 진짜 사실 10월이면 올해 다 끝났다고 봐야 돼. 저는 6월쯤만 되면은 아 올해 다 갔다 이러거든요. 좀 오바긴 한데 진짜로 그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 아무튼 그래서 지금 벌써 또 10월이잖아요. 그래서 아 올해 이미 끝났구나 라고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 20대 때는 막 10년치 계획 난 40대 때 뭐 할 거고 50대 때 뭐 할 거고 이런 걸 다 정해놨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나한테 오는 좀 자책감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열심히 한다 그래도 계획대로 모든 게 다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변수는 있잖아요.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꼭 어떤 걸 할 거야 이걸 해내고야 말 거야 라는 목표는 좀 없어진 것 같고 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기회들이 막 다가오는 게 느껴지니까 그러면 또 그때 잡고 그걸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만 좀 신중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이건 비타민C들한테도 이미 한번 말했었고 제 지인들한테도 계속 말하고 있는 주제인데 사실 제가 몇 년째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비타민C들한테 정보 공유한 것도 너무 좋아하지만 콘텐츠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 자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진득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몇 년째 들어요. 지금도 당연히 영상을 찍고 만들어서 비타민C들한테 이렇게 공유하고 있긴 한데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채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아이디어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한다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번 재미지게 또 새로운 일을 해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정도로 몇 년 동안 생각이 나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해야겠죠.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아니면 그 캐릭터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를 찾아서 끄집어내고 그거를 채널에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아, 내가 구독자라면 이 사람한테서 이런 영상을 보고 싶어 하겠다, 이 사람의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라는 게 느껴져요. 그거를 몇 시간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캐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미 유튜브나 영상을 만들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 과정을 이제 지인들 통해서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막 이제 그 업티브 강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1등 하신 그레이님 컨설팅도 지금 벌써 2회차 끝나고 마지막 3회차만 앞두고 있는데 그 과정이 진짜 미치게 재밌어요. 너무 짜릿해요 약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재밌는 것을 또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탐지들도 혹시 이런 거 있나요? 일은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 뭔가 새롭게 더 추가적으로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거. 근데 막상 이제 하루하루 할 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땅! 굳이?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불타는 열정은 아직 있는. 면 여러커럼 양쪽 눈썹도 끝났습니다. 수다 떨다 보니까 약간 평소보다 두꺼워진 것 같기도 하고 눈꼬리보다 조금 더 길어졌죠? 아까는 좀 짧았는데 이렇게 길게 빼줘서 제 인상에서 오는 이 세로의 느낌을 가로로 중화를 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브로우 마스카라 저의 사랑 태그 에어픽싱 브로우 카라 1호 다크 브라운. 저 이거 다이소에서 두 개를 추가로 쟁였습니다. 비탐찌들 이거는 보이면 그냥 쟁이세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5,000원에 이 퀄리티는 말이 안 되고 색깔이 너무 이쁘고 솔도 너무 좋고 뭉침도 없고 발색도 확실하고 떡지지도 않고 얘는 정말 다이소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흑발 느낌으로 톤다운을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또 빠지긴 할 건데 지금 직후여가지고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거 1호 다크브라운이 평소보다 좀 밝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요 정도. 근데 괜찮을 것 같다. 너무 진하고 진한 것보다 요 정도? 원래는 제가 그 묽은 브로우 마스카라로 한번 풀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머리가 너무 어둡다 보니까 이 느낌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염색을 제가 최근에 했어가지고 확실히 아까보다 좀 컬러가 좀 중화가 됐죠? 그러면 눈썹도 이런 느낌으로 끝! 그러면 여러분 너무 신나는 블러셔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손이 많이 타가지고 컬러는 이따가 이걸로 발라줄게요. 이거 여전히 잘 쓰고 있어요. 도도레이블 아이돌 화이트 텐 스프레이. 이게 제가 라이브 방송 나갈 때 꼭 챙겨가는 제품인데 제가 써본 이런 톤업 제품 중에 가장 묽거든요? 얘는 미스트 타입이어가지고 완전 그냥 물 같아요. 근데 그 톤업 크림 특유의 이렇게 주름 사이에 허옇게 끼는 거 없이 꾸덕한 느낌 없이 그냥 스며들듯이 발려가지고 저는 이게 여전히 쓰기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라이브 갈 때 꼭 챙겨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블러셔는 제가 여전히 너무 좋아하는 매드피치 무드믹스 크림 블러셔 블루밍 플러쉬. 이 제품을 이렇게 최대한 볼 중앙에 동그랗게 발라줄게요. 코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좀 조심할게요. 그때는 살짝 코 밑으로 내려가 버려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왜냐면 제가 코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중안부의 영역이 조금 더 길어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얼굴의 세로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조금 더 길어지는 착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코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위쪽에 동그랗게 요렇게 터치를 해줄게요. 너무 신기한 게 저 진짜 20대 때는 볼 터치 이렇게 바로 다녔었거든요. 이렇게? 그때는 막 얼굴 타입에 맞는 영역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막 색깔 이쁘면 다 막 많이 발라버리고 그랬었던 것 같아. 요즘에 비탐지들도 그렇고 만나는 분들마다 좀 어떻게 좀 화장 늘었는지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샵에서 화장 받아본 게 가장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꼭 메이크업 레슨이 아니어도 그냥 화장 받는 거 있죠. 그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왜냐면 그냥 평소에 저라면은 아이라인을 이 정도까지는 안 그릴 것 같은데 샵에서 그렇게 그려주시면은 의외로 어울릴 때가 있거든요? 왜? 나 아이라인 이렇게 길게 그려도 돼? 싶은 그런 발견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할 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내 거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좀 저한테 어울리는 거를 찾아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컬러 같은 경우는 비탐찌들이 좀 어울리는 컬러 말해준 것도 있고 최대한 계속 바꿔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안 그래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구매하려고 그랬는데 하밍에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는 라이팅이랑 썸 이거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바릅니다. 왜냐면 비탐찌들도 그 댓글 달아준 거 봤는데 제가 핑크 컬러만 가운데 똥 바르면은 또 얼굴에서 가진 그 노란기가 많은 쿨톤이다 보니까 핑크 컬러가 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핑크 컬러는 중앙에 발라주고 이런 데 쪽은 약간 코랄 느낌으로 블렌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 그대로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좀 훌렁하지만 힘이 있는 브러쉬에 덜어가지고 가운데에 총총총총 발라줍니다. 근데 이거 진짜 모공 커버 너무 잘 되던데요? 그 되게 신기한 게 그냥 그 파우더 있잖아요. 모공 커버 잘 되는 파우더. 그 파우더를 바른 느낌으로 모공이 커버가 돼요. 그리고 덧발라도 그게 이제 막 모공이나 장각질에 뜨면서 발리는 게 아니고 덧발라도 그냥 모공이 계속 커버가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바르게 되는 되게 신기한 제품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같이 들어있는 퍼프로 바르면은 약간 그 제 볼보다는 영역이 너무 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르고 싶은 부위를 좀 벗어나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브러쉬로 발라주는 게 저는 가장 편안했어요. 브러쉬로 발라도 발색이 좀 또렷하게 올라가는 편이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게 라이팅 컬러예요. 쿨톤이 사용하면 이쁠 것 같은 좀 확실한 핑크핑크 느낌의 블러셔. 이런 느낌. 그리고 하나는 썸. 요 컬러가 약간 코랄 느낌이면서 살짝 살구빛? 오렌지 느낌이 돌거든요. 요거를 다른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섞이지 않게 요런 데 있죠 여러분. 여기 아까 블러셔는 동그랗게 발라줬잖아요. 근데 여기 안 터치한 부분들 이런 데 색깔을 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제 본연의 그 피부 컬러가 살짝 노라니까 오렌지 계열의 컬러들로 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블러셔가 이렇게 바를 때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좀 뜨는 블러셔다 하면은 이렇게 터치하는 과정에서 다크서클이나 요런 부분에 좀 뜨거든요. 근데 얘는 모공 커버가 잘 되는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다 보니까 뜨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덧바르면은 뜬 게 있더라도 눌러주는? 좀 커버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요철 커버도 심지어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눈 밑에나 요철 부위에 지나가줘도 괜찮습니다. 요게 조금 네 가지 컬러 전부 다 좀 채도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좀 채도가 연한 것도 추가적으로 나와도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히 여기 가운데만 뽕 있는 거랑은 다르게 컬러가 조금 이렇게 좀 블렌딩이 된 느낌이 되죠. 그때 제가 영상에서는 이 블렌딩 과정을 깜빡하고 안 했더라고요. 코끝에도 살짝 발라서 좀 컬러감을 넣어주고 이런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비탐지들 저 고민이 있어요. 제가 렌즈를 또 챙겨왔거든요. 이번에 그 엄청 핫한 렌즈 있잖아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라운드 그란데? 그거 픽싱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만 보면은 진짜 와 렌즈 너무 이뻐 저거 뭐야 싶으면 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비탐지들이 저 쿨톤 렌즈 끼는 거 궁금하다는 댓글 있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저게 발색이 진짜 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메이크업 완성한 다음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한번 껴봐야 될 것 같아. 장난 아니에요. 근데 마치 눈이 CG 같아. 진짜 예뻐. 그리고 입술은 요거 웨이크 메이크 팔레트 생기 블러링에서 요 컬러 있죠? 요거를 살짝 묻혀서 여기 오버립을 먼저 터치를 해줍니다. 제가 하 안부만 봤을 때 인중이 좀 긴 편이라는 분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버립 해줄 때 조금 더 위를 올리는 거를 의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있어요. 안 그래도 평소에 샵에 가면은 윗입술을 저는 꼭 오버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를 터치해서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의식해서 해주는 편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좀 오버립 베이스를 깔아줬고요.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 데이지크 무드 블러 립펜슬 오버 핑크. 왜냐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고 되게 부드럽게 매끈하게 발리는 타입이어가지고 쓱쓱 발라주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좀 매끈한 그 오일리함이 살짝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입술을 이렇게 문질러도 건조한 느낌이 없어요. 보통은 좀 오버립 제품들이 좀 매트한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 문질문질하면 좀 건조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다 바르고 나서 손으로 쓱쓱해도 되게 매끈매끈하게 블렌딩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조합.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만 그냥 계속 들고 다녀요. 이거 딘토 딥키스드 플럼핑 립 에나멜 152 클락타워. 이거 진짜 컬러 너무 예뻐요, 여러분. 약간 포도주 컬러인데 웜하고 탁한 몇 방울이 섞인 느낌? 그래서 단독으로만 발라도 예쁘고 이렇게 베이스 컬러 용으로 발라도 좋아요. 얘가 약간 발랐을 때 플럼핑이 진짜 과하지 않게 은은한 정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은 느낌도 들고 무엇보다 글로시 타입인데 발색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입술에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끈적이거나 그 늘어나는 타입이 아니고 입술 위에서 좀 깔끔하게 움직이는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입술도 되게 편안하고 무엇보다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 제가 보통 이런 포도주 색깔? 약간 탁한 포도주 컬러 바르면은 안색이 확 죽거든요. 오히려 조금 안색이 어두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괜찮아. 안색을 오히려 좀 살려줘요. 그 다음에 요거 너무 이쁘죠 이거? 동백꽃 완전히. 에스쁘아 더 슬릭 립스틱 크림 매트 레어 로지 컬러. 이거 요즘에 너무 잘 써요. 이거를 안쪽에만 발라줄게요, 비탄치대. 얘는 좀 동백꽃이에요. 살짝 음파음파 해주면은 확실히 아까랑은 다르게 조금 더 화사해지는 조금 쨍하게 안색이 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 두 개 조합으로 자주 발라주고 있습니다. 캬.
아니 진짜 아까 전에 그 베이스 조합으로 바르면은 턱이 깨끗해요. 턱이 아니, 진짜 신기해.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똑같이 간다니까. 보통 환절기에는 여기가 뜨거든요, 입 주변이. 근데 여기가 너무 깨끗해. 이 상태 그대로 가요. 제가 그때 엘리베이터에서도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린 그 베이스 조합으로 써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특히 그 쿠션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요런 좀 가벼운데 좀 매트하고 밀착력이 오래가는 제품 찾으시는 비타민제도 요거 써보셔. 아 근데 그건 있다. 비타민제들 제가 요 쿠션 썼을 때 트러블 자극은 좀 있는 편이긴 했어요. 원래 쓰는 그 화잘먹 제품들이랑 같이 병행해서 쓰더라도 트러블 자극은 좀 있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날, 오늘은 좀 밀착력이 오래 가야 된다 하는 날, 그때만 사용하는 거 추천드리고, 데일리로 쓰기에는 좀 여드름 피부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눈썹 아까 조금 너무 밝은 것 같아가지고 요거 베네피트 브로우 볼륨마이징 파이버 젤 4번으로 살짝 컬러를 어둡혀놨어요. 제가 이게 머리가 워낙 흑발이다 보니까 아까 눈썹이 너무 좀 노래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썹 밝기를 조금 어둡혀놨고요. 이제 신나는 눈화장만 하면 끝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눈화장이 평소랑 하는 방법이 약간 다를 게, 속눈썹 펌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뷰러 과정이 일단 없어졌고, 이게 속눈썹이 눈두덩이에 탁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소에 하는 마스카라를 하면은 약간 이렇게 눈두덩이 살에 막 묻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섀도우 팔레트 중에서는 요거 가장 잘 쓰고 있어요. 투쿨포스 쿨 프로타주 팔레트. 여기에서 요 컬러 있잖아요, 여러분. 이 컬러를 전체적으로 묻혀가지고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뭔가 웨이크메이크 팔레트는 발색이 딱 깔끔하게 붙는 타입이라면 투쿨포스 쿨은 조금 부실부실하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연한 컬러들 위주는 괜찮은데 좀 진한 컬러는 저한테는 살짝 답답하게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앞쪽에 있는 컬러들이 너무 유용하다. 요렇게 요렇게 애들 다 예뻐요. 언더까지 같은 컬러로 미리 발라놓을게요. 이렇게 발라주고, 제가 아까 전에 별미쌤이 알려준 눈 앞머리 꿀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뭐냐면 요 컬러 있죠, 비타민제도. 요거를 살짝 묻혀서 눈 앞머리를 터치를 해줄 건데, 제가 평소에는 약간 눈에 뾰족한 모서리가 있으면 이 앞쪽에 발랐거든요, 이 사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딱 붙여서 여기 그리고 눈 앞쪽도 살짝 요렇게 터치해주는 게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 요즘에 요 방법으로 해주고 있어요. 하고 눈 앞머리까지 조금, 앞머리도 조금 이렇게 해주고, 약간 발색이 아쉽다, 조금 더 화려하게 해주고 싶다 할 때는 제가 너무너무 잘 쓰는 이거 플라워 노즈 하이라이터 L02 컬러 파라다이스 로스트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묻혀가지고 여기 앞머리에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면 발색력이 쨍하게 살아나거든요. 야, 발색이 진짜 엄청 확실해가지고 살짝 핑크빛도 돌아서 너무 흰색으로 올라가지 않아서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아까보다는 발색이 조금 더 쨍하죠? 여기에서 요 컬러 있죠? 여기 세 번째 요 컬러를 묻혀가지고 조금 더 안쪽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앞쪽도. 이게 진짜 이름처럼 프로타주 팔레트여가지고 짙은 컬러 발색은 좀 연한 편이에요. 엄청 연하게 들어가죠. 앞쪽도 살짝 발라줍니다. 하고 이쪽도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가장 짙은 컬러를 터치를 해가지고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가이드를 살짝 터치를 해줄게요. 근데 아마 얘를 올려도 그렇게 확실하게 발색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은은하게 발색이 쌓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 두 가지 컬러 있죠? 요 이쁜 컬러들 두 가지를 섞어서 아까 음영 넣어준 앞뒤 사이에 비어진 부분 여기다가 터치를 해줄게요. 반짝반짝 너무 이쁘다. 살짝 눈을 떠도 위에 보일 수 있도록 요만치 올라와 줄게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은 요거 미니 제품으로 발라줄게요. 지베르니 밀착 브러쉬 라이너 미니 블랙 브라운 컬러. 요걸로 제가 아이라인을 진짜 얇게 그려줘야 돼요. 앞에는 조금 위로 올라오게 그리고 여기 있죠 여러분, 중앙 쪽은 그냥 점막만 채워줘야 돼요. 선만 진짜. 만약에 아이라인이 조금이라도 올라온다 그러면 쌍꺼풀 라인이 바로 가려지면서 눈이 훨씬 작아 보이고, 그 눈에 쌍꺼풀 라인이 비대칭인 것도 확 보이고, 아무튼 예, 진짜 신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눈 모양이랑 좀 비슷하신 비타민C들은 앞이랑 끝은 그래도 위로 좀 올라와도 괜찮은데 여기 가운데는 무조건 점막만 얇게 선으로 지나가는 거 추천드려요. 오늘은 눈썹이랑 아이라인을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빼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로의 느낌을 이 눈에서 가로의 느낌으로 좀 중화시켜줄 수 있도록 요렇게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아까 전에 웨이크메이크 생기블러링 팔레트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어두운 컬러 얘를 묻혀가지고 아이라인 그린 거 위쪽에
쌍꺼풀 라인을 좀 연장시켜주듯이 터치를 해줄게요. 여기를 좀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지 음영이 들어가면서 아 쌍꺼풀 라인이 여기까지 연장된 느낌이구나 하는 걸 좀 줄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걸 안 해주면은 뭔가 아이라인이랑 눈이랑 좀 동떨어진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눈이 뒤쪽으로 좀 트인 느낌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꼭 아이라인을 길게 빼줬을 때는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바른 쪽이고 이쪽이 안 바른 쪽. 뭔가 약간 다르죠? 여기는 좀 둥떨어진 느낌이 있다면 여기는 좀 같이 연장된 느낌. 그러면 요렇게럼 아이라인이랑 음영까지 해줬고요. 이제 애교살 해주도록 할게요. 애교살은 아까 전에 이거 투쿠포스쿠 팔레트에서 요 네 번째 컬러를 살짝 묻혀가지고 글리터 붙여줄 거거든요. 글리터 붙이기 전에 한 번 더 조금 뽀용하게 살려줄게요. 여기까지도 조금 길게 빠질 수 있도록. 이런 느낌으로 에크멀 그 미니 브러쉬 있잖아요. 애교살 그리는 거, 음영 그리는 거 그것도 같이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다이소에서 새로 산 브러쉬거든요. 아이라인용 브러쉬인데 여기에 쉐딩을 묻혀가지고 웃었을 때 아래쪽에 그림자가 생길 수 있도록 아래쪽에 음영을 터치를 해줍니다. 아까 바르기 전보다는 살짝 여백이 이런 느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발라줬고요. 이 위에다가 이제 신나는 글리터 붙여주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 이거를 다시 잘 쓰고 있어요.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 글리터 젤 05 무드 파탈입니다. 이런 거 붙일 때는 알맹이 진짜 작게 작게 떠가지고 붙여줘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굵직한 알맹이가 한 번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싫어하는 그 전체적으로 반딱반딱해져 버리는 그런 투박한 표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맹이를 조금만 떠가지고 퍼트리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래만 조금 포인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줍니다. 가운데에는 무드 파탈 붙여줬고 여기 좀 너무 오렌지빛이 도는 것 같아서 살짝 588 느낌이 나는 펄을 섞어서 발라줬거든요. 그 컬러는 제가 위에다가 제품명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붙여준 다음에 살짝 앞뒤로 비어 보이는 부분은 여기 아까 생기블러링 팔레트에서 이 밝은 핑크빛의 컬러를 묻혀서 앞뒤로 살짝 밝혀줍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애교살도 해줬고 이제 속눈썹만 붙여주면 끝입니다. 근데 지금 좀 고민이에요. 제가 어제 바로 마스카라를 발랐는데 눈두덩이에 묻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속눈썹 연장하면서 그걸 샵에서 구매한 건데 래쉬 트리 아이래쉬 토닉 여기에서 마스카라 모양이 있거든요. 요거를 바르면 속눈썹이 좀 굳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를 먼저 발라서 속눈썹을 굳힐게요. 아니 비텀지대 연장하신 분들 마스카라 어떻게 하죠? 댓글 달아주세요. 궁금해 진짜로. 확실히 속눈썹 연장해놓으니까 이렇게 촉촉한 것만 발라도 그 한올한올 살아 보이는 게 다르긴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굳혀줍니다. 요거를 한번 살살 발라볼게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04 가닥 볼륨인데 얘가 좀 그나마 덜 묻을 것 같아. 어제 이거 스카이 하이 있잖아. 제가 잘 쓰는 거 본드 마스카라. 이거를 발랐는데 얘는 솔이 조금 송충이 같이 생겼다 보니까 다 묻었거든요. 얘를 완전히 눕혀가지고 이렇게 발라야겠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묻네. 마스카라 한쪽 안 한쪽. 이따가 한 번 더 발라주면 완전 연장될 것 같은데? 이거 연장도 되게 잘 된다. 제가 원래 모브닝 마스카라 잘 썼잖아요. 그거 지금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이거 대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끝에 연장 엄청 잘 되는데? 그 파리 가닥처럼 붙지가 않고 끝에 길이가 계속 연장돼요. 이거 내 속눈썹 길이 아닌데? 여기까지 연장이 됐는데? 길이랑 좀 풍성함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약간 불고대한 핀셋으로 가닥을 잡아줄게요. 사실 이미 가닥들이 잘 잡혀있어가지고 언니 속눈썹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가 됐어요. 이렇게 위에 묻은 거는 이따 닦을 건데 이 정도면 가닥 속눈썹 붙인 것 같지 않아요? 표현이? 근데 굳이 안 붙여도 될 것 같아.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고 올게요. 짠! 이런 느낌으로 착장도 입고 왔습니다. 마스카라 양쪽 다 발라주고 언더에도 오늘은 아주 살짝만 발라줬어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머리 묶었는데 원래 처음에는 풀로 썼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이번에 산 거 제가 쇼핑몰 이름 적어놓을게요. 요거 자켓이 이렇게 광택감이 되게 신기하게 나는 자켓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아까 전에 그대로 입고 있던 베이지 반팔 입어줬고 여기다가는 이 쪼꼬미 분크. 분크에서 이렇게 쪼꼬미 제품이 있더라고요. 엄청 작긴 한데 가격이 10만원 초반대로 나와있어가지고 구매했는데 저 너무 잘 메고 다니고 있어요. 안에다가 립스틱이나 저는 또 투명 교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넣으면 딱이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비탐제들이랑 얘기 진짜 많이 나눈 것 같은데 가을 환절기에 하면은 각질 들뜸 싹 눌러주는 베이스 메이크업 루틴이랑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고민들까지 같이 얘기 나눠봤어요. 우리 비탐제들이 이렇게 길게 수다 떨면서 하는 메이크업 영상 되게 좋아해주시는데 저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메이크업 때 사용하는 제품이
늘 똑같고 하는 방법이 늘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을 비탐지들한테 매번 보여드릴 수가 없겠는 거예요. 예, 괜찮다고 하셔도 뭔가 내 마음이 좀 그래. 그래서 뭔가 내가 해보고 좋은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좋은 제품을 찾거나 하면은 들고 오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못해도 두 달에 한 번은 이렇게 길게 수다 떨면서 메이크업하는 영상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